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 저는 한 주간 음, 정말 귀한 묵상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좋은 묵상도 있고요, 또한 나쁜 묵상도 있었습니다. 어, 좋은 묵상의 시간은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홍천에서 코스타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어, 거의 전 세계를 돌고 있던 모든 강사들이 홍천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찬양했던 시간들입니다. 30주년이 흘러갔어요. 수많은 코스탄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미국 시카고 코스타를 시작으로 해서 10년 동안 코스타 강사를 하였지만 그렇게 많은 강사님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더욱이 제가 더 감동이 되었던 것은 어, 그 30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 선한목자교회 젊은이의 교회 이분들이 스텝으로 섬겨주시고 권사님들이 스텝으로 섬겨주시고 봉사해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10년 동안 강사를 했던 것보다도 더이 교회 교인들이 함께 이곳을 섬기고 축제장에 있었다는 것이 더큰 감동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도 강사들이 모여서 맨날 노는 것 아닙니다. 저희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 예, 어렸을 때 이제 수련회 같은데 가 보면 찬양하다가 이렇게 하, 이 자리에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 안 가졌군요. 예. 예, 저는 신앙이 꽤 좋았나 봅니다. 막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있잖아요. 막, 하, 이 자리에서 딱 죽으면은 세상 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딱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는데. 뭐 그런 비겁한 생각. 뭐 그러면서 막, 하,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제한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또 한편은 나쁜 생각도 있었어요. 그것은 이 북한과 남한의 어떤 전쟁의 상황이 발발이 될것 같은 느낌, 불안함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죠. 저는 그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혹시 우리 위정자들이 잠깐 오판을 해가지고 어느 쪽에서 미사일을 한번 탁 날리면은 어떻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거예요. 뭐, 나라가 조금 해가지고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숨어봤자 안 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야, 그러면은 오늘 이 순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럼 내가 오늘 죽을 텐데 오늘 저녁에 전쟁이 나면 죽을 것인데 나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없어서라는 마라나타의 그찬양에그 말씀대로 살고 있나 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고 떨림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산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예, 순간적인 오판이 오면 여러분 종말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가다가 죄송한 얘기지만 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기껏 우리가 살아봤자 40년? 50년? 젊은이들이니까 조금 더 살겠죠? 50년 뒤면 우리가 종말의 순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듯이 그냥 막 살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번 주 내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저는 그8 1로 광복을 맞이해서 이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그런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암살'을 보는 이유는 우리 전지현 자매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봅니다. 저는 그분을 정말로 너무나 좋아해요. 어, 완전 뭐 최동욱 감독 필요 없어요. 저는 그분만 나오면 다 봅니다. 예, 네, 거기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염석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뭐 이미 다 지났으니까 거의 다 봤다는 전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염석천이 나오는데 처음엔 이 사람이 광복군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이게 맛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살단 명단도 다 알려주고 굉장히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아까 일본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예, 영화 보는 내내 불편했어요 아, 좀 걸렸으면 좋겠다 아, 저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경찰까지 돼버렸어요 아, 저는 어떻게 안 될까? 라고 하는데 드디어 광복이 된 거예요 해방이 온 거예요 이제 염석천 너 죽었어 영화 보는 내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의 경찰인 염석천은 오히려 해방된 조국에서 경찰의 간부까지 되어갑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16년 동안 경찰 간부로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보는 내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16년 지나고 61살 때 드디어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분은 태양과 같은 존재 우리 전지현 자매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총을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암살을 시도를 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마지막에 너왜 배신을 했니 기억나시죠? 너왜 배신했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염석천이 말하는 그 내용이 저한테는 커다란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배신을 했냐고? 내가 해방이 될거 몰라서 그랬지. 해방이 될거 알고 광복이 될거 알았으면 내가 배신을 했겠냐? 난 그날이 올지 몰랐다. 그래? 빵! 죽여요 영화 보면 할 얘기 다 하고 죽더라고요 그리고 죽습니다 어,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뜨끔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놨는지 소름이 쫙 돋았어요 혹시 내가 염석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오버랩 돼버렸어요 우린 죄에서 해방대의 근한이 올 겁니다. 예수의 재림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예, 우리 모두 믿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 날이 안올 것처럼 이 땅에서 염석천처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로 해방된 그 날. 예수의 재림인 그 날이 안올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단전 2장을 보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에게 보여줄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때가 종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구약의 유외서를 가지고 이 베드로가 유외서를 인용하여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들이 환상을 뵙고시고 이 늙으신 어르신들이 꿈을 꿀 것이다라는 얘기를 구약의 유외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구약과 지금 말하는 사도행전 2장의 말이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단어가 틀립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라는 단어예요. 이 마지막 때의 번역이 틀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아레켄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말은 그 후에라는 얘기예요. 그 후에 는 뭐냐? 메시아가 오시는 그 후를 가리킵니다. 구약엔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베드로에서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를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초림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리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마지막 때를 베드로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 때때 마지막 때와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지 않는 그시기 지금 2015년 여기 이 시간이 같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대가 말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말세의 시간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들이 이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들어 보십니까? 잘못 들어 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종말과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시기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 설교 들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설교 준비하다 고민이 됐어요. 생각하고 묵상해 봤더니 여기엔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이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치밀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핸드폰 기업과의 싸움과도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 핸드폰의 시장을 크게 장악한 기업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먹다 버린 사과처럼 생긴 그런 기업하고, 하나는 뭐 쓰리스타 기업들이에요. 그 둘이 맨날 뒤집어엎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걔네들 전략이 뭐예요?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그죠? 렇 먼저 선점해 놓고 자기들이 저것을 어기면은 전략적으로 소송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쓰고 있으면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그, 그 주도권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좋은 말들은 우리 이단들이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아. 근데 둘이 만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요. 알아요? 미친 거 아닌가? 하나님 어머니래. 생각해봐서 하나님 이모는 왜안 받느냐? 난 하나님 삼촌을 연다. 뭐 예수 재림교회, 뭐 신천지, 우리 신천지 얼마나 좋을까? 구원파, 구원받아야지. 마리성도 그리스도교회, 그리스도교 얼마나 좋아? 재림 종말, 이런 거를 요즘엔 하도 개들이 너무 많이 쓰고 나니까 우리가 쓰면 뭔가 개들과 같은 취급 받을 것 같으니까 어느 날부터 전통적인 교회가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근데 소금면안 돼요. 그거 우리 거예요. 나 천국 가면 소송 걸 거예요. 저작권 소송. 우리 건데 지들이 갖다 쓰는 거거든. 메시아가 오신데 지가 메시아래. 이게 미친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노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소금면안 됩니다. 정말로 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니 오늘 밤에 오실 것처럼 종말의 시간에 찌깍찌깍 돌아갈 때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걔네들 꼬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종말은 좀 신앙을 회복해서 내 죽어도 주여 서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았나타의 찬양이 내 신앙의 간증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묵상할 것은 비전을 품으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용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었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예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 환상은 영어 성경으로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을 보라고 하십니다. 꿈을 꾸래요. 이땅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 꿈꾸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내 꿈과 내 비전은 알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내 꿈이 충돌을 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 요나서가 있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요나의 삶이 저의 삶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정말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셨어요. 어느 날 요나한테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저기 니누에로 가서 그렇게 살면 죽는다. 알려줘. 복음을 선포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왜안 가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그 당시 선지자는 민족 지도자예요. 뭐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면 저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 같은 나라거든요. 아수르 알잖아. 바벨론과 아수르. 이스라엘이 완전히 적국이에요. 그럼 적국한테 가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도시락폭탄 하나 집어 던지고 오고 싶은데 가가지고 살리라. 나는 못한다. 그리고 요나가 반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다시 예요 스페인 영역 쪽입니다.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막 풍랑 만나게 하시고, 막배 흔들게 하시고, 뛰어내리게 하시고, 뭐 생선 대가리 보내가지고, 무이고 막 끌고 가가지고, 니누에 막 처박아 버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지금 이렇게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순종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나 이러고 살기 싫었어요. 나 여기서 뭐 하는 거 몰라. 저요 꿈이 있었어요 저한테도요. 저는 시, 목사는 맞아, 근데 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전 조직 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할게요. 이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공부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공부하지 말래. 저 공부할래요. 이러니까 막막 폭풍을 치게 하시고 집안이 망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서 막 장사시키시고 막. 이, 과일 장사했지 공장 만들었지 김밥 총국 만들었지 세차 사업하지 지금은 라면 기술 배우고 있지 나뭐 하는 짓인가요? 몰라 나도 정상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서요 내 꿈은 이게 아니었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비전이 내 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막 쳐박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라고 쳐박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신학 교수가 된다는 게 나쁜 일입니까? 뭐, 내가 나이트 삐끼 된다고 했어? 뭐 내가 양아치야 그거, 그런 거그 비전이 아니잖아요. 비전 자체는 순수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어, 교수가 돼가지고 신학생들이 가르치는 그 비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니래요. 만일 요나가요, 니누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걸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시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10만 명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어. 그래서 세례를 받았네. 요나는 다시 세가서 10만 명 전도의 대가가 된 거예요. 순복음 하나 차린 거지.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만들었어요. 자, 요나 죄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 요나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에요. 성경을 결과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죄는 하나예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가라는데 내가 이길 가는 것,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 교수가 되었다면 저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잘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에 객 끌려가듯이 끌려가 가지고 복음에 전하는 뭐 이런 사명 뭐 이런 받는 게좋아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해뭐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거밖에 안 되나? 예, 어찌 됐건 억울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어, 부의평과 부인만이 많았어요. 목사님은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셔서 좋겠어요. 뭐 제가 23개국 나라를 다니니까요. 근데 저는 안 좋아요 비행기 타는 게 좋지 가 않습니다 체력이 안 돼요 일단 그냥 비행기 타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타면 좋을 텐데 이코노미 이런 걸 타고 다니잖아요 거긴 닭장 같아 닭장 때 되면 밥 줘요 이렇게 꼬들꼬들 먹고 그냥 움직일 수도 없게 가둬놓고 막 다리 하나도 못 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 비즈니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 편하다 내가 알겠더라고 우리 어른들이 왜 편하게 이렇게 시차 적응을 잘 하는지 거긴 발뻗 벗고 주무시고요. 저희는 닭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코노믹스, 이바 자체 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좀 윤리적이고 나쁜 말이야. 이코노믹. 돈이 없다 이거 아니야, 돈 없는. 돈 없는 애들의 닭장, 이런 거예요. 싫어, 그런 거 이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막 붙들어 놓고 막전 세계를 막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나라 가게 하나? 막 아프리카, 인도, 뭐 베트남, 뭐 이런 데만 다녀와서 막탈 나고 막 인도 가서 오바이트 하고. 힘들었어요. 기껏 한대 쪽방, 노숙자 북한 사역, 아프리카, 인도, 베트남. 나 이런 게 꿈꾸고 살지 않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처박아 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정말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 2009년에 해외 지불을 만들고요. 아프리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간 곳이 말라이라는 그 작은 나라였어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거긴 전기도 없고요, 빛도 없고 우물도 없고 뭐 없어도 다 없어요. 비닐봉지도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어, 저한테 맡겨진 그 나라가 13개 마을에 7천명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 개발 시키라고 맡겨줬어요. 처음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같은 청년들 20살 후반에 있는 청년들과 6명 같이 들어갔어요.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거기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5월부터 11월부터 5월까지가 우기인데, 이때는 옥수수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들어갔을 때도 매주 한 명씩 사람들이 초상을 치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버티면 사냐? 5,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버티면 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건기는 추수철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추수하고 옥수수가 넘쳐나요. 그때는 괜찮아요. 살만해요. 근데 다시 옥수가 떨어진 1월부터 시작해서는 또 가난해서 굶어 죽습니다. 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야. 쌀때 많이 사놨다가 그 비쌀 때 없을 때 풀면 되지 않을까 단순한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 하나가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41장을 보면서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이 꿈꿨죠. 꿈꿔가지고 보니까 7년 풍년 때 곡식을 많이 거둬들였다가 7년 충년 때그 곡식을 풀어서 애굽을 살린다는 내용이 납니다. 저희가 있는 아프리카에는 6개월 흉년이 있었고요 6개월에 옥수수가 없어요 6개월 동안에 옥수가 넘쳐요 그러면 요셉 프로젝트라 정하자 그래서 6개월 많이 있을 때 모았다가 6개월 없을 때 풀자 라고 해서 요셉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저장을 해야 되는 창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장 창고를 짓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그 오지에 250톤 저장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창고예요. 그거를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구경왔어요. 거기는 차도 다니지 않고 외국인이 없는 곳입니다. 전기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250톤 어마어마한 창고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경왔어요. 멀리 여행자들도 와서 구경하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미쳤다. 미친 짓 아니냐? 야. 사이도 아무것도 없는 옥수수도 없는데 우리한테 오히려 옥수수나 주고 비료나 주면 될 것이지. 뭐하러 이런 어마어마한 창고를 250톤짜리 창고를 짓고 있냐.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었어요. 한국에 있는 본부도 우리를 비웃었어요. 그때 제가 노아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산꼭대에서 커다란 막거 짓고 있잖아요, 방주. 그때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막 비웃어요. 그 느낌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야, 노아도 이랬겠구나. 그래 그래도 우리는 개어쩔사라 열차는 달린다 이러고 열심히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커다란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사들였어요. 옆에 있는 마을에 있는 옥수수를 사들이니까 우리가 사니까 외국인이라 두 배를 불러요. 그래도 사들였어요. 옆에 있는 나라까지 가서 옥수수를 사들였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사 모으고 모으고 해서 정말 꽉 모은 게167 톤이란 옥수수를 모았습니다. 감이 없죠? 감이 없죠. 167톤, 250톤. 그러니까 이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꽉 모아놨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예, 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보릿고개가 시작하는 1월이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같이 일하는 김상한 목사, 디렉터로 보낸 김상한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급했어요. 어떻게 됐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상한아, 어떻게 됐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반항하는 거야? 어떻게 됐냐고! 그런데 뒤에서 울먹울먹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 상한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범성 목사! 우리 옥수수가 이곳에 생명을 살렸다! 우리 옥수수가 우리가 모은 그 어마어마한 160 스톤 옥수수가 이곳 7천 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울어요. 무슨 말인데? 뭔 말인데? 우리가 흥분해서 물어봤어요. 그해 2012년 말라위에는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었어요. 우리가 옥수수를 모아놓은 그 시기에 가뭄이 들었어요. 전국의 옥수수 생산량 60%밖에 모이지가 못했어요. 100%를 모아도 보리고개가 있어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60%밖에 모이지, 모이지 않으니까 전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옥수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프리카가 정말 멸망할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7,000명, 우리 마을 주민들은 167톤의 옥수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3분의 1만 팔아도 원점에서 다시작 본전이 다들어오더라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랬습니다. 그해 우리 아프리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선 7천 명이 한 명도 영양실 쪽을 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누가 개발해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 함께 나가서. 지역개발한다고 가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성경책 보다가 요셉 프로젝트를 통하여 7천명의 마을 생명을 살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을 맛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일을 하게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너무나 기뻐요 그것은 여러분 어떠한 기쁨보다 이 기쁨에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일곱 명을 통하여 7천명의 마을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 꿈은 요만했어요 기껏해야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더큰 거였어요 어마어마한 큰 거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너를 쓰고 싶다 이랬는데 하나님 나는 대학 교수 대학 교수 대학 교수 대학 교수 더큰거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더큰 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부터 제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러한 선교적인 삶, 이 종말의 시간에 이런 거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지역개발, 사회적 기업, 적정기술 우리 청년들과 같이 가서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 청년들 너무 기뻤어요. 그들 이다 지금 지역 개발가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걔들 학벌을 보면 놀래요. 거의 다예의대 출신도 있고요. 하버드 출신도 있고요. 이런 친구들이 가 가지고 지역 개발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청년의 시대에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무엇인가 잘안 풀리는 분들 있어요? 무엇인가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그래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찾아오세요 제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얼마 전에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찾아가서 말했더니 오 좋다 김동호 목사님 찾아가서 만나니까 좋아 박은정 목사님 만나서 좋아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비즈니스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선교 아카데미에요 거기서는 적정 기술을 가리키고 사회적 기업을 가리키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입하는 훈련입니다 10월 17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가입하세요 가입하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에 걸림 무조건 가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붕에 간적 있잖아요 붕에 가가지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붕에 간적 있잖아요 붕에 가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성교적인 삶을 살자.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뭐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사람, 한 번이라도 다짐했던 사람, 이번에 가입하자. 가입하자. 가입해요. 혹은 또뭐 살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헌신했던 분들, 이번에 가입하자. 가입하자. 그냥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아, 목사님 나는 이거 다 싫어요. 난 그러한 삶을산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라는 분들도 가입하자. 가르쳐 줄게. 가입해. 가입해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종말의 시대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가르쳐 줄게요. 멘토도 무진장 많아요. 뭐 시온스쿨의 이시원 대표, 1 5 8 8만의전화성 대표, 다 멘토예요. 가르쳐 줄게요. 팔 주가, 돈도 있어요. 갑자기 은혜가 돼서 얘기하는 건데, 즉흥적으로요. 우리 아내가 알면 전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돈 때문에, 아니, 돈 필요 없어. 선한목자 교회 청년들이라고 하시면 제가 50% 장학금 대줄게요. 제 돈으로 헌금할게요. 19만 원인데 10만 원 제가 내줄게요. 그냥 가입하세요. 우리 아내가 안 듣길 기도합니다. 제가 낼게요. 저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내가 겪은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삶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사회적 교육을 만드는지 돈이 없어요. 돈 따는 법도 가르쳐 줄게. 코이카 사업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나만 알고 있던 그러한 것들 이젠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다른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 자들에게 눈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키워주시고 그 위치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세요 그럼 함께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선교적 삶, 예언적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2장 18절 21절 같이 봅니다. 2장 18절 21절,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 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21절,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언적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계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시는 두 가지 계시 사건 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고 하나는 자연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특별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로와 같은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시의 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특별한지 이 감옥 갔다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인사하고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또한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이 땅의 환경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특별 계시가 없더라도 자연을 보면 이번에 홍천에 갔는데, 커다란 산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맨날 니글니글 이런 거 느끼지 말고 그런 걸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연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계시의 사건은 이두 가지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 계시를 오해해서 푸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한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는데요. 우리 이 교회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 성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다 예언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좋은데 이 성도님들이 가끔 집을 살 때도 이 목사님이 찾아가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에 집을 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기도 랄랄랄라 기도를 해주면서 샤샤샤 이막 이렇게 해요, 방언에. 막 방언에 막 하면서 남쪽으로 가라. 그럼 진짜 남쪽 가서 부동산을 찾으러 남쪽을 갑니다. 그분은.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남쪽으로 가라면 몇도 남쪽으로 가라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15도 남쪽만 돼도 쭉 가면 기울기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목이 벌어져요. 그럼 지구는 둥그니까 결국은 지구 한 바퀴 돌면 다 남쪽이잖아. 그럼 뭐 2도 방향으로 가라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남쪽으로 가래요. 나도 하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뭐다 이상해. 아니 그럼 목사님 목사님이 예언 안 믿는 거예요? 저 예언 믿어요. 큰일 날 소리. 전 예언을 정말 믿어요. 저도 예언 정말 믿습니다. 저 나름대로 청년 집회 한거 아시잖아요. 가끔 가면 뭐 주여 삼창하고 막 순복음 틱하게 하잖아. 저도 안 했구나 그날. 그게 나야 나. 공천 가니까 목사님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니네 집회 했잖아. 그게 나야 나. 근데 몰라 막 상처 막 엄청 받고 이제, 이제부터 묻지 마세요 어느 교회 오셨어요 이런 <laughs> 여러분 교회예요 제가 <laughs> 뭐이하간에 저도 예언을 믿어요 어,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 한번 찾아볼게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2장 21절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예언이에요. 무슨 말이야? 예수 믿으면 너 살아.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죽는다. 예언된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게 예언됐잖아요. 주는 살아계시며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예언된 거예요. 거의 믿으라는 거죠난 성경의 예언은 이거 말고 더 없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뭐 나름대로 신령한 사가 있지만 대 예언은 이겁니다. 자 이런 대 예언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주셨왜 줬을까 이런 대 예언 전하라고 준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것을 이 땅끝까지 전해 너희도 여기서 잊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고 이 계시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여러분한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막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해 맨날 맨날 주일날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여기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처음 들어봤다. 없죠? 세상에 나가 전해야지 세상에. 복음은 세상에 나가 전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순장 이런 거 도전하지 말고 조장 이런 거 도전하지 말고 세상 가서 통반장 도전해 봐요. 뭐 이런 거있잖아 직장 안에서 무슨 뭐 동아리 회장 같은 거 도전해 봐요. 거기에 복음이 득실득실 하거든. 거기에 막뭐 아기 새끼들 막 있는 거? 그거 다 잡아와야 되잖아. 걔들 다잡아서 여기 끌고 앉혀놓고 또우리 나가서 그거 해야 잖아 맨날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하고 뭐가 이렇게 모임이 많은지. 죄송해요. 모임 얼마나 많은지. 맨날 수요일 나오고 막 금요일 나오고 막회날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언제 직장 가서 복음을 전하냐? 새벽 예배 해야 돼. 아 이번 주그야그 그 새벽의 깨우리로 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우리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못지될걸 전에 했던 교회에서 하도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하고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표를 붙여놨어요. 그 표가 뭔지 아세요? 나가 놀아라. 제발 교회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놀아라. 왜 여기서 노니? 왜 줬어요? 이거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저한테만 주신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종말 시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복음의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곧 오십니다. 개인의 정말 영원한 재림, 어떤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먼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종말이 올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란 청년 여러분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 반주를 치면요, 뭔가 띵가띵가하면 뭔가 감정이 막 불러 일으켜지는것 같아. 그럴 때 쥐야 이러면 막 튀어 나올 것 같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의 세상의 꿈과 그 세상의 비전과 내 비전이 틀릴 때가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여기 왜 있나 그리고 뭐가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앞을 봐도 답답하고 뒤를 봐도 깜깜하고 혹은 내가 잘 나가고 있지만 무엇인가 공허한 마음이 들고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내 삶인가라고 그러한 궁금증이 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머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세요. 머리로 고민하고 생각하기 보단 하나님을 찾으세요. 대새벽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기도하기가 겁이 나요. 지금 모든 걸 내려놓기는 겁이 나고요. 지금 움직이기도 겁이 나고요. 그냥 내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겁이 나서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내일부터 새벽에 와서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저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 귀한 딸이에요. 결혼 10년 만에 가졌어요. 우리 딸 위로는 오빠, 언니들이 있었는데 여섯 명이 죽었어요. 6개월 된 아이, 7개월 된 아이도 죽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난 딸이에요. 병원에서 났어요. 우리 딸을 낳는데 우리 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다섯 번 다섯 살 동안에 1 년에 한 번씩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다섯 번 입원하고 난뒤 의사가 그럽니다 아이는 수술해야 될것 같아요. 어린 아이에 그 조그만 다섯 살짜리 아이를 붙잡아놓고 전신 마취 시키고 수술했어요. 편도 있는 거 떼어내고 목 있는 거 떼어내는 커다란 수술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 끝나고 딱 나오는데. 아이가 나를 보면서 목에 호스를 꽂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는데 으으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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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빠 나 아파 너무 아파 손잡아줘 제가 우리 아이 손을 꽉 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아, 제딸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또 시간이 지나면 간호를 하는데 목이 아플 때마다 발음을 내요 으, 으, 으 이러면은 아, 얘가 물이에 먹고 싶구나. 그럼 물을 적셔가지고 입에 적셔줬어요. 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 수술하는 아이. 으 하면은, 아이가 오줌이 매렸구나라는 것을 저는 금방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며 인간인 나, 내가 그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힘든 상황 누구보다 압니다. 어려운 상황 누구보다 압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상황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찾으면, 하나님의 부르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프구나, 네가 지금 힘들구나, 네가 지금 외롭구나, 네가 정말 어렵구나. 다 너의 상황을 안다. 그런데 나와 같이 가지 않을래?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비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그 비전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나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이 억울합니다 앞으로 가도 막막하고 뒤를 보아도 너무나 깜깜합니다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틀린 것 같아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년 전에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느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